표창은 안 쓰고 시위 반응. 오케이, 그럼 가볼까? 자, 저 녀석. 저 녀석은 요 샤비 마루를 통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가서 카베바 3방. 하나, 둘, 셋. 뒤로 빠져요. 저 독이 은근 길게까지 가기 때문에 아마 한 반피는 안 돼도 반피 근접하게 피가 빠질 거예요. 둥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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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둥글게. 자, 했으면으로 이제 발도를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. 발도를 유도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갔다가 뒤로, 앞으로 갔다가 뒤로 백스텝. 그리고 하나 둘 셋. 이렇게 유도를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또 둥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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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둥글게. 자, 독 빠졌으면 우리 한번 더 유도.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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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. 아예 안 쓰. 좀 넓은 데 가서 오이 오이 됐고. 하나 둘 셋. 자, 이제 막타 쳐야 돼요. 막타, 막타를 쳐야 되는데 유도하고 한 대 치면 되거든요. 오이. 이렇게. 그리고 바로 하나 둘 셋. 요러면은 이어지지가 않네요. 예. 유도하고 하나 둘 셋. 아이고. 둥글게 둥글게. 독이 다 풀렸다가 그 다음 써야 되나봐요. 자, 독이 풀렸으므로 한 번 더 유도. 호잇. 하나 둘 셋. 따라다따따라. 자, 유도. 호잇. 호잇 호잇. 아이고. 뒤로 뒤로 뒤로. 하나 둘 셋. 오! 이 자식이 한 칸 피했어요. 하지만 이제 빈피라서 때려주기만 하면 되죠. 자, 좀 넓은 거 가서 유도 후 안돼. 네, 이러면 끝났죠? 요렇게 잡으시면 됩니다. 자, 이번엔 패딩을 이용해서 죽이는 방법. 얘는 사실 패딩 이용해서 죽이라고 만든 애이긴 하거든요. 그리고 엄청 간단해요. 어떻게 하냐, 저기 발도 자세를 잡을 때 그 검집 부분에 하얗게 빛이 나거든요. 그때 그 타임에 맞춰서 두 번 방어 딱딱 딱딱, 이거 딱딱 해주면 돼요. 딱딱하고 바로 뒤로 빠지셔야 됩니다. 안 그러면 제가 근접 공격을 하기 때문에 바로 맞아요. 자, 한번 가서 잡아보도록 해보죠. 자, 가만히 있습니다. 자, 하얀색이 보입니다. 검지 부분에. 자, 보일 때 두 번 딱딱, 보일 때 두 번 딱딱, 보일 때 두 번 딱딱, 두 번 딱딱. 자, 이렇게 패딩을 이용해서 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, 그냥. 자, 딱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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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딱. 이렇게 하면은 아주 간단하고도 빠르게 없을 수가 있어요. 어때요? 정말 쉽죠잉?